끝없는 남극의 황무지를 상상해보세요. 눈, 바람, 그리고 치명적인 빙하의 크레바스 외에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허허벌판이죠. 그런데 그때 수평선에 점이 나타납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눈보라를 헤치며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분명히 한계에 다다랐지만 여전히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물자를 썰매로 끌면서요. 지금 그는 자신의 일기를 숨길 장소를 찾고 있어요. 나중에 발견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아직은 희망의 빛이 남아있습니다. 1911년 12월 2일 SY 오로라라는 탐험선이 남극으로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는 31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미 이전의 탐험으로 유명해진 29세의 탐험가 더글라스 모슨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죠. 이 팀은 남극의 킹 조지 5세 랜드와 아델리 랜드를 탐험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이 지역은 지도에서 아직 공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험은 1년 내내 걸릴 예정이었지만 모든 멤버들은 노련한 여행자였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생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스는 성공을 확신했죠. 1912년 1월 8일 증기 요트는 남극 대륙의 당시 이름 없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원정이 시작됐죠. 그곳은 탐험의 주요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케이프 데니슨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그들의 첫 번째 난관이었죠. 선원들은 때때로 시속 320km로 부는 엄청난 바람을 맞기도 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케이프 데니슨은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 지역이고 아마도 캠프를 차리기에 최악의 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성공했죠. 연구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로라호는 1913년 1월 15일에 팀을 위해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꼬박 1년 동안은 호주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건설한 새 기지 사이의 통신수단으로 선원들은 무선 라디오 연결망을 구축했습니다. 남극 대륙 최초로 말이죠. 연구원들은 해안선을 탐사하고 지도를 만들고 지질 샘플을 수집했으며 전반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12년 12월 그 운명적인 날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1월은 남극에서 여름의 시작을 의미했고 기상 조건은 전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모스는 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본 캠프와 보조 캠프의 인원들을 3명씩 8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남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선원들은 뒤에 남아 캠프를 돌봤습니다. 모슨의 그룹은 모슨 자신과 스위스 스키 전문가인 자비에르 메르츠, 왕립 보병연대, 벨그라브 니니스 중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잘 갖추고 있었고 보급품도 충분했고 속도 향상을 위해 썰매기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극동팀은 두 개의 거대한 빙하를 건너 한 달도 채 안 되어 480km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빙하의 위험한 크레바스를 가로질렀지만 크레바스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크레바스를 건너려면 그 위에 얼음과 눈으로 된 다리를 찾아 썰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서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12월 14일 그들은 또 다른 크레바스를 만났고 메르츠가 먼저 건넜습니다. 그는 다리가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며 문제없이 크레바스를 건넜습니다. 모슨이 그 뒤를 따랐고 니니스가 괜찮은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썰매 옆을 걷고 있었고 얼음 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슨 앞에 있던 메르츠가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을 때 모슨은 크게 놀랐습니다. 모슨이 돌아봤을 때 니니스는 그의 썰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는 달려갔지만 다리는 부서졌고 땅 아래 거대한 구멍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있었지만 크레바스의 바닥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짧았습니다. 3시간 동안 이름을 부르고 소리친 후에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니스가 죽었다는 사실을요. 친구와 팀원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슨과 메르츠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맨 뒤에 가고 있던 니니스가 식량의 대부분과 텐트, 개 사료도 모두 가지고 있었거든요. 니니스의 썰매 없이는 그들은 이제 단 하나의 썰매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썰매는 너무 낡아서 벌써 버렸거든요.
남은 썰매는 1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자와 모든 장비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발길을 돌렸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악몽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500km 떨어진 캠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썰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썰매 날과 스키, 여분의 텐트 덮개를 챙겨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캠프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10일 안에 500km를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식량은 마침내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죠. 바로 썰매 개들이었습니다. 동물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려두었지만 두 사람과 다른 개들 모두 너무나도 굶주리고 약해졌습니다. 결국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메르츠는 위경련을 호소하며 병이 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미 한 마리의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못 쓰는 썰매의 무게를 덜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를 버렸고 생존에 필요한 물건과 가장 중요한 탐사 자료만 남겨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는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고 썰매를 직접 끌어야 했습니다. 메르츠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곧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못 쓰는 친구를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요. 1913년 1월 8일 자비에르 메르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못 쓰는 캠프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홀로 남겨졌고 그를 지탱할 식량도 거의 없었고 발과 피부에 심한 동상이 걸렸습니다. 의지력만으로 버티고 있었죠. 지금 그는 캠프에 도착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구조선에 도착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미래의 수색대가 자신과 메르츠의 일기를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썰매를 계속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의 시련도 충분하지 않았는지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발 밑에 얼음이 갑자기 바닥으로 꺼져서 그는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그를 구한 유일한 것은 안전띠였습니다. 땅 위 얼음 속에 박혀있는 썰매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지친 모스는 기어올랐고 거의 해낼 뻔했지만 마지막 순간 미끄러지면서 다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안전띠를 자르고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기어올랐고 이번에는 얼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스는 일기에 구멍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힘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썼습니다. 그냥 그는 그곳에 누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썰매에 다가가 침낭을 풀고 기어들어가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스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그에게 희망을 준 일이 생겼습니다. 1913년 1월 29일 그는 우연히 자신의 선원들이 남겨놓은 검은 천으로 덮인 음식과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못 쓴 일행을 찾고 있었고 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33km 떨어져 있는 알라딘의 동굴에 가면 또 다른 식량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쓰는 배를 채우고 휴식을 취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에 여전히 매우 약하고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발의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동굴에 도착하는 데는 3일이 더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동굴 밖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캠프까지 마지막 비탈을 내려갈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3년 2월 8일 그는 가까스로 밖으로 나가 비탈 아래에서 3명의 선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구조되었습니다.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 모스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그의 끔찍한 시련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극동팀이 돌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던 오로라호는 모슨이 나타나기 불과 몇 시간 전 남극 해안을 출발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멀어져가는 배의 돛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아서 기다리겠다고 자원한 나머지 원정대 대원 6명은 라디오 무선을 통해 배를 다시 불렀지만 강풍 때문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다음 여름까지 어떤 배도 남극 해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거의 또 한 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더글라스 모슨에게는 더
더 좋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말했듯이 그의 상태로는 항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캠프에서 그는 서서히 회복했고 6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극의 지리와 지질학에 대한 많은 추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목숨을 잃은 친구들을 기리고 무선 안테나와 자베르 메르치의 침상에서 잘라낸 나무판을 이용해 임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오로라는 1913년 12월 중순에 그들을 데리러 돌아왔고 지쳤지만 자랑스러운 선원들은 집을 향해 항해했습니다. 더글러스 모스는 호주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고 뛰어난 업적으로 여러 개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1915년 그는 자서전적인 책인 눈보라의 본원을 썼고 책에서 자신의 시련을 묘사했습니다. 76세까지 살았고 오늘날 그의 얼굴은 호주 100달러 지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 이젠 여러분 차례예요. 생존에 대한 또 다른 훌륭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크레바스 속으로 사라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